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리공구입니다. 오늘은 안전에 관련된 제품을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안전산업공단 통계에 따르면 현장의 사건 사고의 70% 이상이 사다리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저 또한 매장이나 창고 같은 데서 사다리류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 매장 창고는 대부분 경사가 져 있거든요. 정말 안정적이지 않은 자세로 사다리를 오를 때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다리 전두방지대는 경사면을 잡아주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평한 곳에서는 물론 아주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틀에서 벗어나 언덕, 계단 상관없이 굉장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다리 전도 방지대를 아시나요?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겠죠. 오늘 리뷰할 제품은 1초 만에 전도 방지대를 세팅할 수 있는 1초 전도 방지대를 리뷰해 볼까 해요. 이 제품의 리뷰를 보면 제품의 퀄리티에 비해 비싸지가 않다, 구매하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다, 최소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 등등 리뷰가 굉장히 네이스한 그런 제품이에요. 물론 저도 사용해보니 그렇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이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선 조립부터 해줘야 되는데요, 조립 바로 레고. LS 사다리 3단짜리를 준비해봤는데요, 이 제품에다가 바로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 하나의 구성품으로는 전도방지대 1개와 그리고 부속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조립 방법도 나와 있네요. 구성품을 보시면은 얘는 왜 하나만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이 이 두 곳 중에 한 곳에 들어가야 돼요. 한쪽은 나사산이 있고 한쪽은 아무것도 없죠. 이 안에는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스프링에 이 제품을 돌려 끼워주는 거예요. 한번 끼워볼게요. 쭉 넣어서 돌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높이 조절 1단계가 되는 건데, 이 상태로 안전발을 장착해 주셔야겠죠. 안전발은 여기 있네요. 일단 봉투 안에는 L렌치와 발판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안에는 렌치 볼트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도 있어요. 렌치 볼트에다가 L렌치를 살짝 끼워 주신 이후에 넣어서 돌려 줄게요. 자, 이번엔 반대쪽도 조립해 볼게요. 조립 끝입니다. 이 다음에는 이 U볼트를 이용해서 조립을 해줘야 되는데요, 기장이 짧은 것과 긴 것 두 종류가 있네요. 저는 긴 걸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사다리 안에다가 U볼트를 넣어서 원하시는 위치에 조립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비 너트를 이용해서 조여 볼게요. 이번에는 반대쪽도 조여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주셨으면 반대쪽도 해줘야 되겠죠.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을 하시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LS 사다리로 다리가 두 개 있는 제품이고, 일자 사다리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만 설치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반대쪽도 설치해 볼게요. 조립 끝. 정말 간단하죠? 이번에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줬는데요, 아주 깔끔하죠? 잘 보시면은 기울기 조절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원하는 대로 각도 조절이 가능해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 이 상태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위험해서 절대 사용 못하죠. 여기서는 이 제품을 조립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 놈을 당겨서 장착. 반대쪽도 당겨서 장착. 이렇게 양쪽에 클립을 고정시켜 주시면은 기울기가 변하지가 않아요. 아주 조금만 움직인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원하는 수평을 맞춰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정말 간단하죠. 이 제품의 장점 첫 번째,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계단에서 1초 만에 사다리를 세팅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제품 외관 자체가 올서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식될 위험이 없다. 와우. 세 번째, 이 전도방지대가 무게를 과연 얼마나 견딜까 이 부분에 있는데요. 제가 알기론 일반 사다리가 150kg까지 커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은 200kg까지 커버가 가능해요. 일반 사다리보다 하중을 더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제품을 조립하신 이후에 단 1초 만에 언덕에서 평평한 모습 그대로 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다. 사다리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에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제품 역시 나눔을 해봐야 되겠죠. 참여 방법은 화면을 확인해 주시고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지금까지 3D공구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수박. 근데 요즘에 발음 갖고 자꾸 지적을 해서 발음을 제대로 하려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되네. 엄마! 나 왜 발음 좀 고쳐줘.